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크냐? 여러분, 이 성찬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은혜로운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나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인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설교 듣는 것과 성경 보는 것과 또 달라요. 우리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직접 먹여주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슬픔, 좌절, 절망, 두려움, 염려, 미움, 분노,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해진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